돌려서 이걸 술 취한 것처럼 하면 안 되고. 자, 비지소울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, 한대리입니다. 예, 제가 몇 번의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춤을 좀 춘 적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. 너무 같은 춤만 돌려막기 한다, 춤이 더럽다,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아니다, 저는 정말 원래 춤을 잘 추는 사람이다, 그리고 K-POP 댄스도 전혀 문제가 없다, 그거를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홍대 댄스 스튜디오에서 춤을 배우려고 왔습니다.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진짜 완전히 찢어버리고 가겠습니다. 여러분 기대해주세요. 혹시 춤을 배워주신 적이 있으세요? 아, 그게 아니고 그 힙합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. 아, 제가 그런 거 보면서 또 힙합 춤 막 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. 중고등학교 때 저의 삶은 힙합이었죠. 아, 여기가 바로 댄스 스튜디오군요. 제가 본격적으로 춤을 춰보기 위해서 옷을 좀 갈아입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 갈아입는 걸 찍을 생각이세요? 진짜 갈아입는 거 찍을 생각이세요? 진짜로 제가 여기서 5분간 보여드리면 나 다 됐어요? 진짜 보여드릴 수 있는데 굉장히 지금 긴장이 되는데 일단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선생님 지금 안쪽에 계시다고 하거든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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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예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예, 아유, 한재원이라고 합니다. 네, 예, 예. 김아림이라고 합니다. 아, 예. 선생님, 예. 어쩌다가 이렇게 네. 저를 가르치는 브루노를 이렇게. 아니에요. 제가 여기서 K-POP을 맡고 있어서. 아, 그렇구나. 네. 예. 그러면 저 같은 학생을 가르쳐 보신 적 있으세요? 네, 많아요. 처음 추어보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, 네, 연령대도 되게 다양해서. 오늘 좀 잘 부탁드리고요. 네. 예. 오늘 한대리님 춤을 좀 업그레이드 한 번도 없는 거잖아요. 제 춤을 왜 업그레이드해? 나탐범한 직장인인데. 모든 춤들을 강사님 앞에서 만나면 보여드리고. 아, 제 춤을 평가를 받는 그런 자리. 아, 왜 그런 거를 저랑 협의 없이 정하신 거예요? 괜찮으시겠어요?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는 이제 선생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춤을 즐기고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았는데 좀 입을 좀 다물고 손만 살짝 내려서 하시면 예, 그러면 오늘은 제가 어떤 걸 좀 배울 수 있을까요? 오늘은 그 입지 워너비. 입지 워너비. 네. 아,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까요? 맞아요, 맞아요. 아, 네. 아, 저 입지 좋아하거든요. 그걸 제가 하게 될 줄 몰랐어요. 저 혹시 노래하고 하는 거 그거 좀 보여주시면. 아, 네네네네. 예.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. 그쵸, 맞아요, 맞아요. 네, 그쵸. 훅 짱, 그쵸, 그쵸. 왼쪽 땅, 그쵸, 그쵸. 맞아요, 맞아요. 이거는 알겠습니다. 딴딴으로. 근데 고개도 같이 빵빵. 발 앞으로 가면서. 예. 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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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골반이 진짜 오른쪽. 오른쪽. 그쵸, 그쵸, 맞아요. 그쵸, 그쵸. 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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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, 그렇게 세 번 해줬네. 와, 이거 진짜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데? 네. 아, 이렇게 간단한 동작이 이렇게 많은 부분 동작으로. 네. 네. 액, 딴, 훅. 누가 뭐라 해도 난 훅. 후, 훅. 위에, 밑에, 안고. 빰, 빰. 빰, 빰. 예, 그쵸, 그쵸,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저 지금 속으로 욕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비유
믿지 마요. 찢어버리고 가겠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관련 서비스 방탄소년단춤을 가르쳐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. 저는 김정원이라고 하고요. 네. 춤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여기 외국인분들도 많이 오시나요, 배우러? 네, 요즘에 좀 K-POP 문화가 발달돼가지고 외국인들이 더 훨씬 많은 것 같아요. 아, 배우러 오는 분들은. 그럼 그분들은 잘 따라오시나요? 오히려 외국분들이 좀 더 열정이 많으세요. 연습 따로 하시고 막 그러셔가지고. 그 외국인 가르치실 때 좀 힘드시거나 그런 거 없으세요? 제가 아예 영어가 안 돼가지고 바디 랭귀지로 하는데 그냥 몸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보이는 거니까 이렇게 따라 하시고 그 정도만 되면 되니, 수업이 되니까. 오늘 BTS 온 좀 하이라이트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. 좀 어려워가지고 괜찮으려나 모르겠는데. 그러게요. 제가 아까 잇지 워너비 하는데도 완전히 똥쌌거든요. 아, 그래요? 점프 가고 돌려서 이거를 술 취한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살짝 자, 이렇게 쿵 깔끔하게 해주고 한 다음에 업 원 투 치고.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혹시라도 내가 너무 잘하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.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고요. 됐다고요? 예. 저 이 길은 제 길이 아닌 것 같고요. 예, 저는 서울관광재단 회사에서 서울의 한류관광을 지원하는 역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완전히 찍혀버렸어요. 한대리의 댄스 도전 실패!